그 이른바 영끌러들의 예. 어떤 주택시장의 자산가치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예. 금리를 방어하려다 보니까 예. 금리 인상 없이 현재 환율 방어하는 거는 돈 쏟아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적정 권고량의 절반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어요. 예, 원래 보통 GDP 대비 한50% 정도를 확보하라는 게 일반적인데 예. 지금 지금 외환보유고가 25%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외환보유고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위기에 봉착한 사례가 없어요. 그 최근에는 넘치게 보유한 경우는 많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환율 방어에 나서다가는 혹시 옛날에 그좀 나이 드신 분들은 경험이 있는데 IMF를 다시 보게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지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어에 돈을 막 쏟아붓다가 사실 외환은, 그러니까 환율은 환율대로 뭐 방어를 못하고 돈은 돈대로 비어서 실제로 이 서민들을 위해서 쓸 그런 돈들이 바닥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수출 의존도가 강한 나라예요. 대외 개방이 많기 때문에 뭐 IMF도 그렇고 외환위기도 그렇고 사실 외환 보유가 줄어들면서 한 거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뭐한 4천억 달러 정도 있다는 건데 벌써 한 100억 이상 이렇게 한달 내에 써버리고 이러면 예. 이게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막 있을 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환율, 그러니까 결국은 적정 외환보유고를 보유하면서 환율도 지킬 수 있어야만이 이게 뭐 국가 채무라든지 이걸 지킬 수 있는 건데 갑자기 막 이렇게 시장에 쏟아붓기 시작하면 사실은 단기간은 모르겠지만 결국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적정, 예. 그런 면을 본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이제 위기인 상황인 거죠. 사실은 우리 경제 위기는 환율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출 지향적이고 그다음에 원자재를 다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무조건 환율이 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 평가가 결국은 외국의 어쨌든 신용평가 기관이나 외국인 외국 기관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불안하게 그렇죠. 보면 이제 환율이 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가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해결할 만한 리더십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리더십은 평가도 저는 들어 있다고 봐요. 아니, 사실 뭐 금리가 특히나 서민들의 금리가 문제다라고 생각되면은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그 금리를 낮추고 그 이자의 차이를 갖다가 정부가 보존해 주는 게 훨씬 더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갖다가 마련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렇게 환율 방어를 막 한다는 건 사실상 기업을 도와주는 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뭐 근데 기업을 도와주는 뭐 도와줘야죠. 뭐 기업도 예.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위적인 금리 그 어떤 예. 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금리는 맞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금리는 시장에 맡기고 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서민 피해를 어떻게 보전해 줄 거냐.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걸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금 주택시장 특히 주택시장에서 너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다가 그 이른바 마지막에 막차를 타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금리를 갖다 인상해 버리면 이제 집값 하락이 부동산 이제 뭐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그렇죠. 사실 그분들이 이번에 국민의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신의 그러니까 어떤 지지계층의 맞아요. 예, 예. 붕괴가 올까봐 자기 지지계층만 챙기는.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정치 뭐 세력들의 기본 속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민주당은 자기 지지자들을 그렇게 막 욕하고. 예. 아,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는 이따가 해보고요. 올해 상반기 무역 적자가 103억 달러래요. 외환은 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무역 적자가 이만한 그런 적자가 난 게, 물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이렇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렇죠. 너무나 대책이 없었다, 무대책이었다. 네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보십시오. 수출입 추이입니다. 지금 확연하게,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서부터 무역이 꼬라박고 있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누가 대통령이 당선됐느냐 이것도 사인이거든요, 시장에. 그렇죠. 예. 어떤 정책을 펼지 뻔히 보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
이제 끝났다 이따위로 얘기를 해버리는 아, 그건 제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에 사실은 중국에서 무역흑자 최대 무역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어찌 보면 먹고 사는 게 중국 때문에 먹고 살아요 사실상. 뭐 경제 안보는 저 정치적인 거야 안보는 이제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는 사실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외국에서 원자재를 사다가 생산을 해서 중국에 팔아서 이득을 남고 그걸로 이제 우리 경제가 버티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어찌 보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도 보수 정부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저도 주변에 보면 중국에 가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이제 어찌 보면 뭐 기업을 유지하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예. 이렇게 뭐 나토 가고 근데 그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외교라는 건 애매하게 아 우리는 뭐 안보 문제는 일단 미국과 이제 같이 간다 하지만 경제 문제는 뭐 중국과 간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어 그냥 우리는 중국 필요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걸로 인한 아마 이제 후폭풍이 예전에 우리 회만능 뭐 그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만만치 않을 거다 왜냐면 중국이 가만히 두진 않거든요. 아니 어제 이미 네. 그 중국의 그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재 기업들이 다 네. 하락했는데 네. 심지어 거기서 신세계 관련 주가들이 그렇죠. 거기도 거의 4% 5% 이렇게 빠졌어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INC, 뭐 신세계 푸드 다 빠졌어요. 네. 멸공 아니, 그러다가 신세계도 지금 작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좀 답답한 게 그러니까 기업들 실제로 뭐 대기업들의 관계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예. 민주당 정권일 때 사실은 기업이 가장 편하대요. 왜냐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거든. 그렇죠, 당연히. 네,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을 구사할지 그냥 ABC대로 가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는데 이 보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 이른바 통치자의 생각에 따라서 정책이 갑자기 급변하는 거예요, 막. 네. 그러니까 예측도 안 되고 네. 또 이런 대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만 오히려 그 대외적인 정책들을 핸들링하니까 막 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을 막 때리면 국내 정치가의 어떤 인기가 올라갈 수 있겠다 예. 싶으면 국익이 뭐 어찌됐든지 간에 뭐 기업들이 뭐 나가 죽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중국을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답답한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거의 뭐 한 5분의 1 내지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것들을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 비율을 좀 줄여보려고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른바 신북방 정책하고 뭐 신남방 정책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우리가 그러면 중국을 갖다 대놓고 비토하니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 되게 존중하고 왜냐면 그거는 아주 정말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어떤 의존도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작업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와중에도 여전히 우리는 중국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경제적 의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예. 그 지금 뭐 이렇게 중국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의 안보적 위협이 된다고 해서 대놓고 막 뭐 이렇게 뭐 공격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아, 난 이해가 안 가요. 이 최상목 경제수석이라는 분이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토에 가고 이러면 당연히 중국이 반발하고 이러면 아 그거는 안 보. 아, 외교라든지 이런 뭐 정치를 책임지는 분들은 항상 아니 우리가 뭐 이 지금은 초청 받아서 간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간다고 해서 뭐 거기서 뭐 우리가 나토에 가입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다. 그리고 거기 가는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만 오히려 좀 중국도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가는 건데 아 우리는 이제 중국 벗어날래. 이래 버리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중국 견제 목적으로 지금 나토에 참가하고 이런 안보 문제가 결국 경제에도 미친다 그러면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보니까 막 대폭 폭락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이게 결국 예. 다 이렇게 기업들의 피해로 돌아올 텐데 그 단순히 기업만의 피해가 아니거든요. 그럼 전체 이거, 예. 예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지금 5월에서 6월 가면서 더 떨어졌던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신남방이라고 했던 동남아시아 계열 그 개통의 그런 시장에서의 그 위축도 반영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가 들어오면서 신남방 정책을 거의 한 3, 4년 이상 공들여서 그 네. 펼쳐놨었잖아요. 네네. 그걸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런 고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기, 전기차 충전료, 가스요금 이런 것들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다지만 그래도 이것들은 좀 정부가 좀 떠안아야 될 필요들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올려버려요. 예, 뭐, 그, 지금까지 좀 이렇게 지나치게 그,
뭐 어떻게 보면 적자폭이 커진 거 아니냐. 예. 그 부분 때문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에 뭐 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줄줄이 지금 인상되고 있는데 예. 또 예를 들면 기업한테 급여는 올리지 마라. 예. 그러니까 물가 인상에 관한 책임을 오로지 그 직장인들이나 서민들 예. 그다음에 중산층들 얘기만 떠넘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이나 그러니까 국가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는데 예. 기업이나 국가가 감당할 몫은 외면하면서 그냥 그 직장인들 주머니 털어서 아니면 중산층들 주머니 털어서 아니면 서민들 더 뭐 압박해서 그쪽으로 내려라 그런 식이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더 여유가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 맞습니다. 저도 뭐 동의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전기료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가스용은 오를 수 있죠. 원자재 값이 오르기 때문에 오를 수는 있는데 이걸 마치 전기세 올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탈원전 했기 때문에 뭐 전기료가 올라서 뭐 10번 요청했는데 안 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모든 물가 상승의 원인은 원자재거든요. 전기를 우리가 아무리 뭐 원전이 없더라 해도 가스도 수입해야죠. 석유로 수입해야죠. 다 수입해서 하는 거거든요. 석탄도 네. 마찬가지로. 아, 그리고 정말 한 가지는 확실해야 되는 게 탈원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이 준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렇죠. 네. 자꾸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물가 오르거나 뭐 전기 오르거나 이거를 지난 정부 탓으로 할 필요가 없다. 네. 제가 보기에는 원자재 값이 오르고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올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른바 탈원전이라고 해가지고 중지했던 거는 신한울 3, 4호기거든요. 네. 그 신한울 3, 4호기는 개념 설계 단계에서 멈춘 거예요. 그럼요.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도 중단한 게 없습니다. 예. 계속 원전 짓고 있어요, 지금도.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한 번도 원전 공사 진행해가지고 중간에 스탑한 적도 없고 현재 있는 원전에서 뭐 전기 생산량을 줄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 도대체 탈원전으로 전기값이 오른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기적의 논리죠.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돼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탈원전이란 말을 입 밖에 문재인 대통령이 냈다. 네. 그리고 전기세 오른다. 이걸 연결시키는 그런 기적의 논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자들도 받아준다는 게 이게 마치 탈원전이 탈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이 멈춘 줄 알아요. 그러니까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종교예요, 종교. 어? 네. 원전 종교.